Super Junior, The Last Man Standing. 근데 옛날에 비하면 인수는 많이 좋아져. 중간에 야, 중간에 야. 아니야, 왜 그렇지? 와, 나는. 너 그럼 우리 숙소 오지 그랬어. 너 그럼 우리 숙소 오지 그랬어. 그때 아 그때 형 형네 집에 살라고요? 아 그럼 말이 안 돼. 형네 집에? 어 그때 나. 아 그때 아니, 그 형 그때 그 지금의 형 말고 그 24살의 김희철 집에서 아니 그 시절 24살의 김희철 형도 잘 거면 그냥 덩그러져 슬리퍼에 자는 게 나아. 그게 훨씬 거면 그냥 덩그러져 슬리퍼에 자는 게 나아. 그게 훨씬 편하지. 진짜 그게 훨씬 편하지. 진짜로 아, 그게 나 그냥 편하지. 마음도 그치. 편하고 대충 아, 야 우리 숙소는 아예 안 시켜. 쟤 밥 먹고 있으면은 그냥 쟤 밥 먹나 보다. 나 밥 먹고 나 밥 먹고 있을 때 안 치. 우리 숙소는 완전 평화주의. 우리 숙소 왔어요. 평화만 있었겠지만 그 알지? 불편함. 그 어. 뭐지? 침묵의 그 불편함. 어. 그 침묵의 그 알지? 걸어다닐 때 왠지 소리 나면 이렇게 열어 막 문도 오! 아, 야. 이런 느낌. 야, 이 집에서 밥 먹으면 아, 이거 내려놓을 때도 혹시 이렇게 먹다 서로 먹다가 손님 난 슈퍼주니어에서 무시받는 시크한 김철이야. 장미치 얼굴 가려 임마. 망치 하실래요? 어떤 거 하실래요? 아니에요 망치 안 망치 한다고! 망치를 얼굴에 붙이러 가겠습니다. 망치 아시겠어요? 몸을 풀게요. 강희철이 힐러 드리겠습니다. 아! 강희철이 힐러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할 거면 저 우리 나영 씨 흑장미 씨겠습니다. 흑장미. 또래요? 흑장미 하나. 흑장미 하나.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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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그 슈퍼주니어 여러분들에게 식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남자로 역시 남자로. 야 성공감이에요. 팬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근데 너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약하게 이걸로 때려주세요. 아 요거 한 대씩 때려. 멤버들끼리 한 명이 잘못하면 아까 지금 바람을 같이 맞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기합도 받고 PT체도 같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매니저님께서 내가 여기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느낀 사람 손 들고 나가라라고 하면 우리 희철 씨가 항상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갔어. 어미지 않아. 왜냐면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체 기합 받자 이러면서 저랑 팀이랑 맏형이니까 전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럼 그래도 팀 동생이 잘못한 거고 넌 팀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거기다가 아니 이 동생들이 팀원을 생각했으면 이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매니저 형이 그래 들어가. 솔직히 말씀 못 드리고 계속 약간 표정 좀 뚱했는데 다 같이 바람 맞는 거 너무 싫어요. 우리 강희 씨나 다른 뭐 동희 씨나 기범 씨 아는데 애기들을 좀 제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화로 구이 집에서 화로 들고 다니는데 애기들 막 뛰어다니고 수영장에서 야 등에 거북이 안전한 거 그 거북이 달고 떼어 그러니까 막 뛰다니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애기들만 보면 너무 그런 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애기들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있다가 애기들이 와서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강희가 어유 이 녀석 얘 열심히 커 뭐 형 같은 사람 돼야 돼. 근데 저 같은 애기가 저한테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강희가 진짜 우리 흔히 생각 뽀뽀뽀에 나올 법한 그 어린 아이들이 뭐 슈퍼주니어니까 뭐 잘은 몰라도 TV에서 봤으니까 뭐 오빠 뭐 형 뭐 오잖아요 김희철이다 누구다 뭐 동해다 이러면 너무 이쁘잖아요. 안녕 이러고 막 해주면 희철이 형한테 가서 아 희철 오빠 사인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뭐예요? 위에서 내가 다 똑같은 거야. 아, 무슨 네가 타짜야 빨리 저거. 밑장 드릴까요? 윗장 드릴까요? 밑장 빼기. 네가 밑장 지게 하는 거 봤어. 밑장. 어,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누가 알아? 몰라. 잠깐 아니 안 했다고. 나봐요 잠깐 뭐 한 거 같다. 형님 어 못 봤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네. 띠 해주세요. 띠. 강인아, 니 요즘 생얼 직진 인터넷에 짝 떴더라. 형님이 내가 그 밑에 뽀샵에서 아유 가만. 아, 진짜. 떴더라. 안심이던 걸 내가 니 뽀샵.
포샵 사진 가시에 올려서 네티즌 낚았으니까. 야, 공정하게, 공정하게. 저기 있어. 강인아. 요즘 닉세가 시즌이야. 자, 저 시간 줄게요. 다 사실 정리 나눠줘요. 정리 다 했잖아. 야, 진짜 안습이야. 안습이다. 저거 있어봐. 집에 잘생겼다는데 너. TV를 더 나오게 이렇게. 강인아, 어, 잠깐만. 문자 왔다. 강인아, 요즘 네 새걸 시즌이 문. 찍어놨단 말이야. 괜찮잖아요. 네. 능력 우리는 강인아 여자 아니다. 여자 아니다. 어? 봐봐. 봐봐. 여기 강인.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어쩜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나왔냐 나. 시선을 뒤로 빼도 되고. 네. 약간 좀 귀엽게요. 네.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원래 귀여우니까. 아, 귀여워. 아무래도 자기 자신 아닐까요? 물론 제가 말할 때 저를 제 자신이라고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도 자기 자신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여서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긍지를 갖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렐라교도 하나의 재미로 만든 건데요. 그게 또 팬분들께서 많이 그걸 좋아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1수칙이 나 자신을 사랑하자였고요. 2수칙이 부모님께 효도하자. 그리고 3수칙, 4수칙 쭉 있는데 기억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해야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는 투정 부리기 마련이고 근데 또 그것까지도 부모님들은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니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렐라교에 써넣은 건데 렐라교는 하나 지켰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